봅시다. 식물 재배는 물 온도 습도의 변화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주는 거지. 그 변화를 통해서 식물을 좀더 튼튼하게 키우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갖다 꼽아놨지. 자, 이해가 되죠?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좀더 이상적으로 키우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색깔 봐요, 색깔. 식물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색깔이. 자, 너무 색이 약하면 인위적으로 색을 좀 올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소를 조금씩 사용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원뿌리, 겹뿌리, 이 부분을 좀더 발근시키는 발근제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자, 됐다. 계속 자기 밭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하세요. 아, 얘도 천장은 없구나. 자, 이상입니다. 확실히 풍경이 바뀌었죠. 풍경이 바뀌었어. 봅시다. 아이고, 이 농가는 또 춥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농가는 이래 찌버가 삐끼나도 막잘 크는 데가 있고, 어떤 농가는 대가리가 못 나가잖아. 대가리도 못 나가고, 이 색깔 봐요, 색깔. 색깔이 싹 빠지죠. 이런 부분들. 다 저온입니다, 저온. 저어서 바람만 하면, 아, 이제 타겠죠. 자, 어떻게 관리하실래요? 이게 팩트지. 그리고 제가 기준이 다섯 돼서 열 마디라도 그때까지 잘 컸으면 뭐 집에가 뺏기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가 잘안 큰다 그럼 풀어야 되지 뭐. 방법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 잘안큰 풀어야 되지.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리고 처음부터 잘안 크더라 그러면은 저 풀어가지고 한 다섯 일곱 열 마디까지는 키워놓고 그 다음 집어도 된다는 거지. 쉽게 쉽게 쉽게.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 색깔 판단하시고 색깔 절간 이게 다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자, 참고하세요. 한번 전화 드려보자. 이런 게제 역할입니다. 뭐 지금 이럴 때뭐20 20 20 떠밀자 이게 좋은 방법론이야 이거지. 아니잖아. 온도가 안 맞으니까 온도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냐 이거지. 기준이 그러니까 딱 병어입니다. 병어. 왜? 이미 약해졌으니까. 이상입니다. 자, 요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한 머리 박아요. 여기 박으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 자, 여튼 자 정식을 했고, 자 요런 것도 좀 보시고, 저 뭐요? 패드인데 패드가 너무 위에 있죠? 저렇게 되면 바람 불면 펄럭입니다. 밤에 바람 불면 이제 찬바람이 다 들어온다. 고로 겨울 재배는 최대한 바람이 안 들어오게 시설을 좀 보완해요. 자, 요런 게 이제 시설을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정식했죠? 여기도 겨순이 좀 들러왔네. 지금 온실이 많대요, 온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할 때만한 온실을 좀 해요. 그렇게 해서 하우스 내에 개체수를 좀 줄여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매일 해야 되는 거. 이런 건좀 자동을 해놔요. 자동해가 온도 맞춰놓으면 되니까. 자, 여튼. 곁가지가 다섯 마디까지 가야지. 사름이 됐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올해는 확실히 잘 큽니다. 잘 커. 안 크는 집은 결국은 물 온도 습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걸 계속, 계산하세요. 이상입니다.